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8일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상당히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1월 23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서울 강연에 접수 중입니다. 방송 안내 밑에 보시면요, 다음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120페이지짜리 필살기 강연 하는 거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전일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중국 간의 관세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그런 소식 때문에 미국 상승했습니다. 자, 다우존스 0.66% 상승, 나스닥 0.28% 상승, 반도체 지수 0.70% 상승, 유럽도 양호합니다. 독일 0.83% 상승. 야, 독일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자, 중국도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아마 추가 상승하지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같이 불 한번 뿜을 수 있다.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마감 상황 보자면요. 자, 이거 업데이트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너무 일찍 여니까 이거 다시 한번 해라고 그러는데요. 자,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0.4%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자, 방송 이거 로딩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액션을 많이 취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때문인가 하면요, 탄핵 이슈도 있고요. 자,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마 4석을 차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지사.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과 미국 간에 서로 다투기보다는요, 서로 봉합 수준으로 갈 가능성 훨씬 높다 생각하고요. 이것은 또 호재가 있다 생각합니다. 뭐? 북미 간에도 반드시 딜이 하나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지금 남북 경협주들, 북미 간에 스톡홀름에서 10월 5일날 노딜 되는 바람에 상당히 실망감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데요. 걱정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제재하기보다는 반드시 한번 딜 나올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0.52% 상승했습니다. 자, 콜 옵션 44% 상승했습니다. 풋 옵션 31% 하락했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일입니다. 옵션 이제 변동성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시작한 미국 선물 상황 한번 볼까요? 0.04, 0.06,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추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보자면요, 강하게 3일 동안 양봉으로 랠리 했고요. 저항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뛰어넘었습니다. 2142, 여기도 강력한 저항인데 그냥 스무스하게 옆으로 기면 양호한 조정이다 아니다? 그렇죠, 양호한 조정입니다. 외국인이 전일 코스피에서 조금 매도세 나왔습니다만 최근의 기조는 매수세 막 확대하는 기조입니다. 전일 숨고르기 양상이라 생각할 수 있겠고요. 기관은 좀 받아줬습니다.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매도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락폭 0.5% 정도 하락했고 강보합으로 코스피는 마감했거든요. 너무 빠릅니까? 좀 천천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닥트K는 두 가지 근거를 댔습니다. 그중 하나는 외국인이 9월 중순에 만기일 이후에 한 달 보름 정도 여의 3만 계약 정도로 지수 상방에 베팅했고 중간에 한번 출렁거리게 한번 털어냈지만 다시 재빠르게 3만 계약 정도로 다시 회복하는 거 보고 상승세다, 상승으로 베팅한다 그렇게 판단했고, 또 하나는 20일 매치되고 이번 주에 상승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번 주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까요? 이거 넘겨질 게 아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포트폴리오 추천주들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어저께 갑은 NHN 한국사이버 결제가 사자마자 7% 갔습니다. 챙겨 먹었습니다. 왜? 코스닥이 시원찮으니까 챙겨 먹었어요. 이렇게 안 토해냅니다. 자, 필라코리아도 여러분들 아침 방송에서 살 수 있다 한 이후에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필라코리아가 추가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낙폭 좀 과대했고 이제
위에 240일과 120일의 중장기, 중기라면 좀 그렇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에 있습니다만, 이거 돌파 시도 나온다면 충분히 이제 상승 전환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던지지 않겠다. 오히려 매수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롯데 쇼핑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신세계, 호텔신라와 같이 11월을 쇼핑 시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이 기존의 내수 내지는 유통 이런 마트 이런 쪽에서 상당한 세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호전될 가능성도 있고 소비자들이 4천억 이상 지금 구매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자,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릴 수 있다는 것에 경기 우려에 대한 부분이 약간 불식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초반 어떻게 개장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초강세로 보이던 동시호가 조금 처지니까 닥터키에도 힘이 살짝 빠지지만 열어봐야 돼요. 열어보면 되고요.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다만 아쉬운 것은 셀트리온은 손절을 좀 했습니다. 4분의 3 정도 손절했어요. 자, 왜? 여기 240일을 지키면서 강하게 반등해야 되는데, 반등 실패입니다. 20일까지 스트레이트로 미는 상황. 그러면 비중 축소해서 한3% 정도 손절 일단 실시했고요. 모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고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 실패죠, 실패. 상승 전환 실패입니다, 현재. 그렇다면, 추후 상황, 장대 양봉으로 내지는 빠른 시간 안에 다시 240, 아, 2000, 240일 위로 올라타는 양봉으로 빠르게 반등 시도 나와야만 주가 흐름 괜찮지 밑으로 처지게 된다면 18만 원권대까지 또 힘없이 처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셀트리온은 지금 현재 약 강세에서 조금 밀리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이닉스는 테크니컬하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고점부에서 청산 이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주춤할 것 같은 모습이고요. 안쪽으로 좀 조정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더 끌고 갈 것이다 라는 예측으로 일단 사 들어갔습니다. 1%대 추가 상승 예상. 어저께 퍼펙트. 하루 만에 팔고 하루 만에 사냐? 하루 안에도 손절했다가 다시 사놓기도 합니다. 못해서 못하는 거죠. 그죠? 자, 기아차. 43,000원권을 강하게 돌파 시도. 이것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위로 열려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현대 엘리베이 8만 원권까지는 반등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필라코리아 아까 말씀드렸고요. KMW가 문제인데요. KMW 낙폭 과대하다 생각합니다. 5G의 주도주기 때문에 계속 밑으로 꼬꾸라지지만은 않을 거다. 반등 나올 때잘 해결하겠다. 한국 사이버 결제는 챙겼으니까 밑으로 내리고 카카오도 고점에서 잘 챙겨 놨습니다. 눌려주면 다시 재매수 예정입니다.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필승님, 앤디포스 양호하게 가고 있는데 6,800원 안 깨야 됩니다. 뭐다? 트레일링 스탑 올려가는 겁니다. 밑으로 쳐지면 마지노선 6,700원 깨기 시작하면 던져야 돼요. 그리고 7,000원 인근으로 강하게 갔다 밀려도 조금씩 축소.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KMW 3%대 일단 상승 출발. 기아차 약보합, 카카오, 야, 강해, 이거, 야, 15만 원 간다 했는데, 15만 원 왔습니다, 일단. 은봉이 너무 크게 밀리니까 일단 챙겼어요. 토해내기 싫어가지고, 추가 갑니다. 야, 눌려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셀트리온, 일단 반등세 나오네요. 다행입니다. 필라코리아, 양호. 현대엘리베이,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건 완료했으니까 일단. 한쪽으로 빼고요. SK 하이닉스가 없죠, 지금. SK 하이닉스를 바꿉니다. 이걸 바꿉니다. 카카오 너무 고점이니까 타이밍 빨리 안 잡을 거예요. 자, 들고 갈만해요. 하이닉스를 조정을 좀 받을 걸로 예상했는데 조정을 생각보다 안 받기에 그냥 바로 다시 편입합니다. 안 좋아서 던진 게 아니라 잘 챙겨내고 조정 좀 받으면 그거 토하기 싫어서 던졌기 때문에 돌아선 거 보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일단은 성공적입니다.
시장상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는 좀 조정권이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삼성전자 0.38 상승, SK하이닉스 0.48 상승, IT 전기전자 강세입니다. IT 전기전자가 주도주예요. 우리나라 자동차 약간 주춤, 조선주 양호, 건설주 쏘쏘, 그 다음에 중국 면세점 화장품 관련 강세. 야, 화장품 강세. 자, 의류 신발 이거 강세 같이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힐라코리아 1.63 상승, 5G, 자, KMW 비롯해서 반등 시도, 휴대폰 부품 반등 시도, 반도체 부품 반등 시도, 양호. 자, 그동안 낙폭과대 포스코, 현대제철도 오늘 강세 출발, 셀트리온 비롯한 바이오주 비교적 강세, 현재 시장상 양호입니다.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같이 하실 때 코치 내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의 기초에 대해서 확실히 장중에 풀타임으로 케어하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유료방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검증해 보시고 같이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께 득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0.34 정도 상승입니다. 그러나 수급은 비교적 쌍끌이 매도입니다. 야, 그죠? 아유, 새로 한 분 오셨는데 재밌어요. 제약회사 연구원이랍니다. 우리 바이오 쪽에 빠방해요. 그죠? 셀트리온, 아, 20년 가까이, 아, 20년 맞나? 2007년부터 거래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주식입니까? 어쨌든, 아, 아무래도 닥터케이가 셀트리온 계속 방송하다 보니까, 그죠? 제약이나 이 셀트리온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같이 팀원으로 많이 합류하고 계십니다. 아, 갭 상승했다가 밑으로 밀려요. 수급이 조금 시원찮습니다, 현재. 기관에 우리 사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매도폭 크진 않으니까, 뭐, 실망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좀 지켜봅니다. 잘 던졌죠. 한국 사이버 결제 어거적 안 그리고 잘 던져서 7% 먹었어 하루 만에. 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런 거 그죠? 잘한 거예요. 여기서 다 던지고 났어. 야, 참 이거는 시사하는 바 있어요. 필승님 하이닉스 조금 대기 일단 봐요. 조금만 사더라도 언제 사야 된다? 시장이 돌아서는 거 확인해야 돼. 시장이 지금 현재 갭 상승했다 밑으로 처지잖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야, 이거
4989, 4989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승님,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거 좀 사세요. 아시겠죠? 필승님, 어저께 7% 날라갔잖아. 그죠? 너무 빨라서 정신 못 차리겠다 하시는데, 정신 딱 차리시고, 사랑한 것 다 사십시오. 하하, 참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7% 먹고 다시 들어갑니다. 7% 먹고 3% 피해내고 다시 재매수한다고요. 더 쳐지면 더 살 거예요. 왜? 이거는, 그죠? 아직까지 올라갈 거 천지로 남았어요. 아래꼬리 땡기고 올라가면 바로 그 다음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 더 쳐지면 더 사놓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필라코리아 양호 이거 지키고 있죠. 양호 셀트리온 시원찮아요. 하이닉스 일단 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리딩 해주는 사람 있나요? 있나요? 경험해보신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처음 아직까지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다른 데서 해보신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아 이렇게 해준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준 사람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일일이 다 해가지고 팀원들 비중까지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뭐는 좀 줄이고 뭐는 늘리고 KMW 간다 가자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말이야. 닥터 K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 노 프로블럼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매수 의견 자꾸 드리고 있었어. 잘 따라서 매수했다면 이거 수익 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손실 나는지. 속된 표현 한번 쓸까요? 빠진다고 징징대지 말고 빠진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빠질까봐 던지라는 거 이거 다 잘 던졌어요? 셀트리온? 그렇게 아 좀 속된 표현인데 대빠꾸 한번 쳐볼게요. 이거 안 던진 것 같던데 그죠? 그냥 넘어가는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셀트리온 좀 짜증나요. 딴 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실적 좋게 나왔는데 대본에 이름 밀어버린 게 어디 있습니까? 와 한국 사이버 일자 더 빠지네 근데 일단 대기 자 결제 인터넷 결제에 상당히 큰 부분 차지 이거 봐봐 끌어당기죠 아 참아 이거 시그널이거든요 사실은 올라타면 오히려 올라타고 눌려주면 가격 더 주고 살랍니다 그게 차이 나는 겁니다 빠진다고 가격 났다고 사놓는 게 아니라 밑으로 확 밀렸다 당기죠 위로 올라타고 눌려줄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박중현님 반갑습니다. 예전에 저하고 방송 같이 좀 했던 분 아니에요 혹시? 맞으면 1번 아니다 2번. 요거 포인트입니다. 안 죽고 땡기네. 이거 포인트예요. 매수 포인트입니다. 야 어저께 그렇게 세게 가놓고 4%를 밀어버려요 여기서 진짜 잘 던졌지 7% 딱 챙겨먹고 야 원래 이게 닥터케이의 모습이에요 그냥 얄짤없이 챙겨버리고 하는게 제 스타일인데 좀 주춤했습니다 정신 차렸어요 빈츠님 그리고 필승님 정신 차렸습니다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다 시장이 나쁘지 않아서 조금 루즈하게 했더니 아 안되겠어요 더 타이트하게 합니다
야, 다시 치고 가네. 아닙니다, 빈츠님.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MW하고 해필 또 현대엘리베이만 비중이 좀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거 먹을 거좀 먹어가면서 가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정신 차릴게요. 참 미치겠네. 그죠? 제가 아끼는데, 그죠? 마음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와, 7천원 왔어. 이 밀리면 어떡해. 이거, 뭐야. 필승님, 500주, 1000주 줄여. 앤디포스 1000주 줄이세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어. 알아서 줄여야 돼, 본인이. 저딴 것도 막 보기 때문에 7천원에서 밀리면 줄이라 그랬습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 1000주 줄여요, 빨리. 더 올라가면 남은 거 있잖아.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 더 올라가면 남은 거 있잖아. 그렇게 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빠지면 어떡할래? 빠지면. 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희망, 생존, 해영, 수현님, 중현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빠지잖아, 봐.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돼. 챙겨 나가야 돼. 올라가면 나머지 남은 거 있잖아. 무슨 말인지 마음속에 새기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왜 목에 핏대 올리는 줄 알아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 필승님, 들리죠? 줄여라 했습니다. 천주. 여기 밑에 더 깨고 내려가면 더 줄여야 돼요, 더. 그것이 선순환으로 가는 겁니다. 챙겨 먹고, 더 올라가면 남은 거 있고 더 좋고, 더 올라가서 또 밀린다 싶어 또 조금 챙기고, 챙기고.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그게 진짜 내 수익이지. 이야, 7,000원. 더 가겠지, 더 가겠지 하다. 이 밑에 푹 깨잖아요. 6,700원 깨잖아요. 7,000원에 대한 미련 때문에 못 던져요, 못 던져. 주식이 심리 게임이에요, 심리 게임. 셀틴은 시원찮아요. 어저께 매도한 거 의견 안 틀렸어요, 저. 그죠? 눈에 보인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장대 연봉으로 꼬꾸라지는데 희망 가지면 안 돼요. 일단 끊고 봐야 돼, 일단. 그죠? 또뼈 아픈 이야기 하나 할까요? 딴 거는 그렇게 잘 끊으면서 셀틴은 왜안 끊죠? 라고 한번 딱 이야기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미련 부리면 안 됩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 대비해서. 그죠? 50% 가까이 올랐어요. 볼래요? 13만 7천원에서 20만 7천까지 왔잖아. 7만 올랐어요. 거의 50% 올랐습니다. 그러면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 이거 뭐 안 챙기고 갈것 같아요? 그럼 니는 왜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처지잖아요? 이게 깨지잖아요? 미련 따위 안 부리고 던졌다고요. 4분의 3. 4분의 1은 들고 갈랍니다. 환율 1154원으로 더 쳐져서 출발.
시장이 고점 뚫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좋은 겁니다. 외국인 매수에 살짝 들어왔어. 요.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 약간 페이크 있지. 우와, 갭 상승했다. 밀리네? 하다 잽싸게 들어올리죠? 외국인 이거 선물이 확 올라오고 개인이 지금 선물 샀잖아요. 이거 크로스 돼야 됩니다. 영이 처리 크로스 하면서 크로스 돼야만 올라가요. 더 고치켜보면 돼요.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앤디 포스 봐, 처지잖아. 7,000원에서. 그죠? 그렇다면 필승님,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7,000원에서 처지면 던져야 된다면 제가 말하기 전에 미리 500주 던지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셀트 어저께 올매도 됐어요. 올매도하고 하이닉스 사신 모양이죠.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이거 앤디 포스 이런 거 얼마나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떨랑가. 이게 정상적인 주식인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주식인 것 같습니까? 완전 잡주 중에 잡주예요.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좀 멋하지만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어떻게 매매합니까? 그죠? 선수급 아니면 매매 못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이 빠지는 거 봐봐. 7천원 갔다 금방 빠지는 거 봐봐. 기아차 나쁘지 않아요. 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원찮은 면은 있다라는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키 맞추기 양상으로 여기 돌파한다면 좀 올라갈 수 있다. 그죠? 44,000원 이상에서 매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44,000원 이상에서 매도 노리고 눌려주고 적당하게 눌림목에서 잘 버텨내면 다시 접근하더라도 이거는 던질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필라 코리아 양호. 비중 실어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포트폴리오하고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이, 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가나놓고 5% 빠지는 게 어딨어, 이게. 야, 참. 참 어이가 좀 없습니다. 코스닥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코스닥. NHN하고 다른 거잖아, 이거는. 그죠? 잠정 실적 2.6%, 전년 동기 대비가 38% 늘었다. 이것도 뭐 컨센서스보다는 모질한다 이겁니까? 그거 말고는 뭐 이유가 없잖아 현재. 그죠? 이제 인터넷으로 결제 많이 하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있던 종목입니다. 기아차 갑니다. 기아차가 안 죽는다는 거 어느 정도 눈치챘어요. 그게 경험이에요. 그게 경험. 보여드릴까? 뭐다? 기아차가 여기서 죽어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확 올라가서 여기 저항권 맞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대번 들어 올리고, 튕겨 내려와도 들어 올리고, 튕겨 내려와도 들어 올리고, 튕겨 내려와도 들어 올리죠. 위로 가겠다 이겁니다. 누가? 외국인이 갑자기 막 사들어오네. 기관도 나름 괜찮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동차를 빼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안 된다니까? 현대차, 기아차 빼고 뭐더 있습니까? 더 있냐고요, 메이커가. 그죠? 거의 반독점이에요. 다른 회사들 잽이 안 됩니다. 쌍용차 이런 거 이야기 한 번이나 하던가요? 잽이 안 돼요. 닥터K 차를 50대 가지고 있는 운수업 하고 있어요. 그죠? 주식은 투잡이에요. 하하, 참. 그렇게 말씀드리면 실렁실렁하냐? 그거 아니에요. 제 인생 그런 게 주식이기 때문에 투잡하고 있습니다. 운수회사 그냥 잘 굴러가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돼요.
차 50대 중에 현대차가 50대고 나머지 기아차는 옛날에 했는데 이거 시내에 현대차, 기아차가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머지 잽도 안 됩니다. 양산에 오시면 우리 차가 돌아다닙니다. 거기까지만. 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오늘 제 생일입니다. 참, 우리 딸이 적어준 편지 1분 만에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바빠가지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너무 바빠요. 방송 두개 하고 편집해서 올리고 바빠 죽겠습니다. 편지도 못 봤습니다. 방송 끊겼습니까? 책, 책, 책. 생일이라고 축하 한번 박수 한번 쳐달라 했는데 아무도 안 쳐주시네. 실망입니다. 안철수 버전인데. 실망입니다. 선물 달라고 한거 아닌데. 그죠? 앤디 포스 조심하세요. 필승님, 앤디 포스 조심하세요. 앤디 포스 조심하셔야 돼요. 하이닉스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밑으로 쳐져도 주감 매수하면 돼요. 이거는 주포로 꼭 들고 가야 됩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한두번 매수했는데 좀더 쳐져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는가 하면요. 여기, 와, 근데 너무 크다, 이거. 여기는 지지해야 돼요. 한 번에 민다? 그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죠? 자, 같이 한번 챙겨봐요, 그러면. IT 전기전자가 불을 뿜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에요. 딴 거, IT가 주도주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를 했습니다. 안 틀렸어요. 자, 자동차 약간 주춤하는데, no problem. 조선주가 조금 시원찮은데, 그래도 반등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뭐, 그만. 야, 그동안에 좀 올랐던 여기를 조지네요. 포스코, 현대제철 이거 좀 낙폭 심한데 좀 들어 올리고요. 이제 금융계통으로 슬쩍 반등 나오는데 이거 별 영향가 없습니다. 그냥 패스. 별 영향가 없어요. 한번 이야기 안 하죠. 자, 와, 바이오. 강세이긴 하나 조심해야 돼요.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5G, 그렇게 경상도 말로 시루두만 오늘 좀 강하게 가네. 가자. 좀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퐁당퐁당 한다 그랬어요. 오늘 바이오 약간 주춤한 편 아닙니까? 비교적 많이 올라갔던 애들. 그러면서 5G하고 휴대폰 부품 반등시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요거 봐봐. 어저께 좀힘 없었는데 이좀 난입니다. 이거는 2차전지 쪽 조금 강세. 혜영아, 땡큐. 야, 그러라고 한거 아니다. 아, 알고 있지? 응? 그냥 소중한 사람들, 내지는 그런 거 있잖아. 응?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왜? 조용히 듣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맨날 참여하신 분들은 얼굴을 모를 뿐이지. 그죠? 저는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그 제 진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입에 발린 소리 1도 안 하니까요. 그죠? 화장품이 여기는 박살, 밑에는 막 날아가고 막 좀 난이네요. 자, 아까 22,000원권 정도니까 500원 빠졌네. 500원 빠졌으면 2% 넘게 좀 빠졌네. 여기서 반등 나오면 돼요. 잘 가다가 무너졌는데 대번터 올리고 여기서 안 깨주고 버티는데 또 밀린다고? 그것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은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슈퍼챗 만원. 요즘 왜 조용하셨어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까? 부산 강연회 했는데 한번 오셨으면 좋았지. 요, 그죠? 자, 한국이, 이거 한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름이 길어가지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여기에서 반등 나오면 되는 겁니다. 확률상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6% 빠졌거든요. 야, 저거 참 대단하다. 어저께 그렇게 올라가더니, 안 던졌으면 먹은 거 다 토했잖아, 그죠? 7% 챙겨먹고 다시 들어갔는데, 반등 나오면 퍼펙트한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좀 그렇네요. 듣는 것만으로. 네. 고맙습니다. 자, 셀트리온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접근하는 방법하고 생각이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 하려고 하실 텐데, 저는 추가 매수 안 합니다. 언제 하는 줄 알아요? 여기 위에서 추가 매수 합니다. 우와, 미친 거 아니야? 여기서 하지. 아니에요. 갖다 튕겨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돌려내는 거 확인하고 눌려줄 때, 19만 한 6천원, 7천원에서 그때 매수하면 매수하지. 여기서 추가 안 합니다. 가지고 있는 4분의 1만 홀딩합니다, 일단. 아침에 라디오 프리랜서를 하셨잖아, 그죠? 저 머리 좋죠? 한마디 해주시면 기억 다 하고 있어요, 그죠? 무슨 분야인지만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저 궁금증이 좀 많아요. 다음에, 그죠? 자,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양호. 자, 아침에 라디오처럼 이라 하셨으니 딸이 저거 좀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야, 저 잘못하면 우는데 그런 거 막 읽다가 진짜 못 봤어요 지금. 아직 못 봤는데 바빠가지고. 자, 뭐 그만 하니까, 그죠? 야, 근데 무슨 내용이 있든 개의치 않고 다 오픈할게요.
잠깐만요. 단 하나뿐인 나의 아빠. 아씨, 벌써 울 것 같아. 아, 못 읽을 것 같아요. 눈물 날것 같아서. 그죠? 그냥 저 혼자 읽을게요. 아빠도 벌써 50살이고 나도 15살이야. 시간 너무 빠르다. 앞쪽에 몇점 빼먹었어요. 그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것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준 것도 다 엄마 아빠 덕인데. 내가 그동안 편지를 못한, 표현을 못한 것 같아서 편지로라도 전해 볼까 해. 아빠는 나한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맙고 소중한 존재인 거 알지? 매번 내 장난 투정 다 받아주니까 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나 봐. 그래서 가끔 더 넘고 심하게 했었는데 그건 내가 앞으로 고치려고 노력할게. 우리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 아빠는 더 열심히 회사도 운영하고 유튜버라는 직업도 없고 나랑 언니는 누구보다 씩씩하게 자라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미안해 하지도 않아도 돼. 나는 내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다시 태어난대도 엄마 아빠 딸 할래. 지금보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다 같이 여행 가자 그래요. 15살짜리가. 내가 보답할 때까지 내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줘. 사랑하고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 보내길. 와우. 새벽 2시에 적었다고 돼 있네. 아유, 좀 울컥했습니다. 울컥이 아니라 눈물 많이 흘렸어요, 사실은. 자, 시장은 뭐 나름 잘 가고 있고요. 그냥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딴게 아니라 저 높은 곳으로 우리 같이 갈수 있습니다. 아, 로즈님 12,000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고통이나 이런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면 서면요 더 강해지니까요. 저는 딛고 일어섰거든요.
지금 현재 좀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용기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니 눈딱 이런 구호를 예전에 많이 썼는데요. 지금 잘안 써요. 마음 상한 일도 좀 있고 해가 잘안 쓰는데요.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라는 모토를 원래 처음 무료 방송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죠?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실패의 케이스, 성공의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한국 사이버 얘가 실적이 시원찮나. 참 어저께 그렇게 가더니 그죠? 하루 만에 그대로 꽂아버린다? 전년 대비 38% 올랐다지 않습니까? 실적이. 그죠?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뭐가 문제인데 그럼 도대체? 실적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온데도 빠지고 실적 안 좋게 나오면 실적 안 좋게 나와도 빠지고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거 뉴스 공매도 많아서 빠진다 그런 것도 안 믿어요. 그냥 차트만 믿어요 저는. 그죠? 저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차트에서 말해주는 그 감으로, 느낌으로, 강도로 세게 때리려고 한다. 매도를 세게 하려 한다는 느낌과 아니면 위로 세게 갈려 한다. 이 느낌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립했어요, 나름대로. 그게 정답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나름대로 제 기준을 정립했고요. 여러분들께 그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1월 23일 날 서울에서 강연회 하니까요.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120페이지짜리 한번 보여드릴까? 어떤 건가? 그냥 실렁실렁 하는 거 아닙니다. 120페이지짜리 이거 드리면서 책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드리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그냥 얼렁얼렁 우리나라 경기 전망이 어떻고 업종이 어떻고 추천주 한두 개 이야기해주고 끝 아닙니다. 3시간 동안 앞에 계신 분은 침 맞을지도 몰라요. 그죠? 닥터K는 열정적이기 때문에 그죠? 침 튀겨가면서 20년 동안 시장에서 피눈물 흘려가면서 체득한 거 알려드릴 겁니다. 카카오 15% 수익 중이다. 야, 카카오 진짜 쎄. 시장이 출렁출렁해가 15만원 인근에서 던졌거든요. 15만 3천원이네. 더 가네. 와우. 갈 테면 가라, 치. 눌려주면 다시 사면 되니까요. 그죠? 눌려주면 다시 사면 되니까요. 와우. 15만원 간다 했습니다. 15만 3천원입니다. 야. 그런데 말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와, 이거 어저께 온봉 컸거든요. 그죠? 던지는 건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토해내기 싫어가 잘못하면 이게 밑에가 확 처지거든요. 근데 뭐라고 우리 선수가 이야기를 한줄 압니까? 카카오로 320 챙기고요.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 처지는 것 같아서 다시 매도 단가에 사놓습니다. 퍼펙트! 와우! 대박! 진짜 대박! 죽이는 거 아닙니까? 선수 많아요, 닥터 개방에. 그죠? 야, 죽인다, 진짜. 퍼펙트. 와. 잘해요. 잘합니다. 누적 수익. 어떻게 가는지 며칠 전 상황 한번 또 오픈 한번 해드려볼까요? 선수가 현재는 두 명입니다. 제가 인정하는 선수 두 명인데요. 한 명은 바이오 단타를 쳐가지고요. 199% 막40몇 프로 막 먹고요. 그죠? 하이닉스 500, 카카오 1000, 네이버 200, 1700% 상황에서 하이닉스 200도 챙겨내고요. 계좌 두 갠데
잘 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같이 하실 분 거짓말 1이라도 있는가 보시고, 거짓말 1이 있으면 제가 방송 안 할게요. 그죠? 한번 보시고 믿을만 하다 아니 방송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돌려서 검증해 보시고 같이 하시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토요일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강연에도 여러분 많은 참석 기다리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이닉스 쪽,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옆에 딱 보니까 지수가 무너집니다. 현재 더 무너지면 좀 곤란해요. 그죠? 선물로 확 밀었습니다. 아까 어떻게 돼야 된다? 선물 올라오고 개인이 던져야 되는데 외국인이 확 조지니까 밑으로 빠지죠.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 주식 쌍처 탈출 팁 10. 그죠? 여기 안 깨고 지키고 좀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무난하게 가죠. 카카오 로즈님 15% 수익 중이면 그런 거는 방송 밑에 댓글에도 좀 남겨주시고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133,000원에서 저 사라 그랬습니다. 15만원이면 17,000원 아닙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5일선 깨지면 축소시키세요. 5일선 깨지면 어제처럼 5일선 휘청휘청 하면 조금씩 축소시키십시오. 여기서 리바운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반등 나와야 됩니다. 있는 사실인데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와우, 카카오 추천해서 15% 수익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한테 도움됩니다. 콜옵션 풋옵션 둘 다 사네. 그러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줄 알아요? 왔다리 갔다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샀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녹일 겁니다. 다음 주 만기일이거든요. 프리미엄 막 녹아갑니다. 막 녹아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녹아가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우리 거 한번 보고. 뭐, 크게 문제 없네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옵션이. 자, 약간 외가를 보면 그 변동이 더 심해요. 콜 옵션 290하고 풋 옵션 한 277 이런 거 보면 딱 돼요. 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봅시다. 콜 옵션 290. 장 초반에 0.65였는데 0.45입니다. 25%입니까? 30%입니까? 저도 빠졌어요. 그죠? 장 초반보다 0.65에서 0.20 빠졌으니까. 그죠? 30% 정도 빠졌네. 그죠? 산수가 막 헷갈려. 그리고 풋옵션 한 277.5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장 초반에 전일 0.4에서 0.26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둘 다 빠졌죠? 둘 다 빠진다고요. 뭐 때문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흔들면서 양쪽에 지금 매수 들어온 거 다 조진다고요. 누가? 외국인이 매도했네. 산 애는 누구라고요? 개인이. 그러면 외국인은 프리미엄 먼저 받았거든요. 옵션. 개인이 준 옵션 프리미엄 받고 위로 보내거나 밑으로 보내주면 얘들이 돈 버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오늘만 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 아까 프리미엄 죽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몰라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알아야 돼요. 자, 필승님 앤디포스 추가로 6,700원 더 쳐지면 더 줄여야 됩니다. 저는 7,000원 정도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도 다행 아닙니까? 그죠? 플러스를 위해서 조금 청산해서 나중에 밑에 밀려가지고 플러스 많이 안 나가지고 청산했는지 몰라도 예전에 어떻게 됐는가 그거 잘 생각하세요. 예전에 얼마였는지 잘 생각하세요. 4,800원이었습니다. 7,000원 더블까지는 안 돼도. 그죠?
2200원 같으면 50% 넘게 올라왔습니다. 단기간에. 옛날 생각하셔야 돼. 옛날 생각.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한번 눌러 주십시오. 누른 분 또 누르면 안 되고요. 하이닉스 조금 주춤합니다. 왜? 지수가 같이 밀리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생각하고요. 현대 엘리베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면 상관없고요. 야, 이거 한국이가 조금 시원찮네. 셀트리온도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시장의 수급이 좀 시원찮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 120억 100개 들어오지 않고 나머지 다 매도예요. 그러니까 시원찮고 선물도 외국인이 매도 1300계약 매도 때리니까 왔다갔다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정도 수준에서만 멈추고 반등 넣으면 그래도 만족할랍니다. 그 다행이에요. 그 정도만 돼도. 시장이 강세를 유지 못하고 처지네요, 일단. 이것 봐봐. 미국 선물하고 너무 궤적을 같이 한다니까요. 이거 그대로 밀리죠? 올라갔다가 그대로 밀리죠? 우리나라 시장 볼래요? 올라갔다 그대로 밀리잖아. 이게 지금 크게 우리나라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일 것 같아. 이 프로그램 시스템 매매 안에 로직에 미국 선물 상황이 되게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안 그러고서야 이렇게 너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 똑같을 수가 있냐고. 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손으로 안 하거든요. 시스템 트레이딩 내지는 프로그램 매매 많이 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 로직으로 적용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안 그러고서야 저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0.25% 정도 양대 시장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으나 콜옵션, 풋옵션 개인이 양쪽으로 다 매수 들어오고 있어서 좀 흔드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선물이 조금 흔들리니까 같이 좀 흔들리는 경향도 있는데 외국인 선물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750개 매도 때렸다가 지금 현재 500개 매도 줄였습니다. 나중에 개인이 매도 확 전환하고 외국인이 싹 사두르면서 크로스 돼야만 위로 강하게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 시장 상황, 중국도 같이 전일에 미중 간의 관세 철폐 예정 소식 때문에 강하게 반등한다면 우리나라도 10시 반 돼서 추가 또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오늘 슈퍼챗 세 분 감사드립니다. 진짜 기억남을 생일 되겠네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케이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요.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방송 도중에 광고 놓으면 그리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놓으면
광고 좀 봐주십시오. 그래야만 조금 도움됩니다. 5천원 정도. 조금 올랐어요. 3천원에서.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 K였습니다. Happy birthday, 닥터 K.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